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한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정말 전쟁을 하자고 드는 것인지 걱정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위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그동안 없었던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공공연히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고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은 대한민국이 먼저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와 국방, 특히 통일에 관한 문제는 정권의 차원에서 재단하거나 정권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 유지 그리고 소위 수구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통일을 남북관계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불러오는 대북 자극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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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